안녕하세요. 지은태서 TV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풍로초 심는 방법 중에 이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끼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풍로초 가격은 보통 3,000원이잖아요. 근데 풍로초보다 이끼는 보통 한 판씩에 이렇게 한 판으로 파니까 제가 2만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양지 이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풍로초 근상 만드는데 이끼 구입하는 게 사정이 그렇다고 하시면서 이끼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태거든요. 우리 그 난 키우시는데 보면은 풍란, 소여풍란, 대여풍란 이런데 보면 수태로 다 감쌌잖아요. 이게 수태예요. 수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태. 요거 물에 적셔서 요거를 물에 적셔갖고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생명토에 이제 바위솔 심을 때 생명토에 배합을 할 때는 요거를 뜯어갖고 잘게 자르거든요. 잘게 자르는데 이제 오늘 풍로초를 감싸줄 때는 이거를 자를 필요가 없겠죠. 기르면 기를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갔다가 제가 빗물을 좀 오늘 새벽부터 비가 계속 와갖고 빗물을 좀 받아놨어요. 그 빗물에 담가 놓을게요.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얘가 금방 젖어요. 이렇게 젖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푹 젖도록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흙부터 털어볼게요. 얘를 먼저 털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지금 화분 상태를 보니까 여기 밑에가 공간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얘 분명히 목대가 있는 거거든요. 흙을 쉽게 털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포트를 주물락주물락 해주세요. 주물락주물락 하시고 이렇게 털어내면 지금 비를 오늘 새벽부터 비를 맞아갖고 이렇게 지금 목대가 이렇게 있죠. 벌써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로초 근상이라 하면 풍로초 근상을 작은 야생화 쪽에서는 작은 거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재처럼 만드는 건데 목대를 올리고 나무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갈수록 묵으면 요 아이들이 목대가 더 두꺼워지고 더 멋있어지는, 수영도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무, 작은 거목이라는 말도 있어요. 풍로초. 지금 요 아이들이 이제 풍로초를 근상으로 심을 땐 포트에 심겨진 흙이 상토가 됐든 뭐 모래흙이 됐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흙을 털어줘요. 근데 목대는 좀 있는데 지금 요 포트의 아이들 특징이 밑에 흙 속에 있는 뿌리는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목대는 좀 있어도 이렇게 목대는 있는데 요 밑에 뿌리, 요 뿌리들이 발달이 안 돼서 그냥 요런 경우 근상으로 올리기가 좀 그래요. 요런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폭 심어줘야 된답니다. 요 아이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또 다른 굵은 줄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하엽 있으면 하엽을 떼어내시고 얘는 하엽도 없네.
처진 잎도 없고 하엽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꽃이 핀 거. 자, 요런 게 꽃이 피고 진 거예요. 이게 꽃 몽우리 속 안에가 텅빈 거. 요런 게 이제 꽃이 피고 진 거고요. 요거를 떼어내 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는 아이. 뗄게 없네. 얘는 아주. 뭐 정리할 게 없네요. 묵은 떡잎도 없었어요. 묵은 떡잎도 없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대는 있지만 뿌리가 이렇게 약해요. 이럴 때는 그냥 화분에 심어줍니다. 이 목대만 남기고 여기까지 흙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 잔뿌리지만 아직은 실뿌리지만 이렇게 갈라서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 목대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흙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뿌리가 흙에 닿는 부분이 아주 적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깊이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 화분 같은 경우는 흙이 부족해요. 이제 이 화산석이 깊이 들어가면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데다 심어줘야 된답니다. 이럴 때는. 얘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넓은데 폭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다 심어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포트를 하나를 또 털어볼게요. 이제 근상 올릴 만한 게 있는지. 자, 요 아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슬슬 떨어지는 것만 저는 뿌리 제거를 해줘요. 일부러 잔뿌리를 다 제거하지 않는답니다. 아, 요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있죠? 목대가 있어요. 얘는 가지 하나가 부러졌네요. 원래 부러져 있었나 보다. 이렇게 다 꽃대도 시들한 거 보니까. 얘는 물에다 담가야 되겠다. 얘는 이제 삽목을 하면 돼요. 요런 애는 삽목을 하고요. 자, 요 애는 요렇게 이제 떡잎이 져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띄워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래도 좀 전에 아이보다는 밑에 뿌리가 조금 발달이 됐는데요. 얘도 짧아요. 얘도 목대는 있으되 뿌리가 짧아서 근상 올리기가.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기가 굉장히 많이 따분하시죠? 저도 제 영상 편집하면서 맨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말을 느릿하고, 그리고 제가 컷 편집을 엄청 많이 한답니다. 그컷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지금 보시는 정도의 영상인데요. 컷 편집 많이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상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면서 지금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영상이 뭐 이제 성질 급한 분들은 못 본다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제 영상 못 봐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제 영상을 안볼 거예요. 안볼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 하고 뭐 공통 분모가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봐주시는 거겠죠. 이제 우리 유튜버들은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민감한 반면 저는 또 별로 크게 개의치는 않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유튜브로 수억을 벌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앞에 거보다 이렇게 뿌리가 좀 발달이 됐어요. 밑에 뿌리가 발달이 됐는데 너무 짧아요. 근상 올리기가. 그죠? 길이가 너무 짧아서 얘도 근상 올리기에는 적합하지가 못해요. 이제 요 아이로 한 포트가 있는데요. 요한 포트를 한번더또 털어보고요. 아이, 좀 숱에 감아서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얘도 떨어져 있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얘는 밑에 뿌리가 좀 발달이 된것 같은데, 아닌갑다. 얘도 뿌리가 짧으네요. 이 집에서 온 아이들이 얘네들도 다 그래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이렇게 뿌리가 발달이 돼 있어요. 요 아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태로 감싸는 방법. 자, 돌은 화산석은 요런 화산석으로. 요런 화산석으로 해서 요쪽을 앞으로 해갖고 뿌리가 조금 더 발달된 아이를 앞쪽으로 놓고요. 이렇게 잘 세워줍니다. 뿌리가 약해갖고 조심스러워. 얘는 목대는 별로 길지 않아요. 지금 목대는 짧은 상태인데,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수태로 감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 같으면 지금 목대가 짧기 때문에 얘도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뿌리 줄기 이렇게 돌을 감싸주고요. 이제 이렇게. 자, 밑에 잔뿌리가 흙에 많이 잠길 수 있도록. 그러면 몸살을 훨씬 덜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너무 틀렸다. 하시면 상상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서 모양이 제대로 잡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의 흙에, 저의 배양토, 풍로초 배양토 비율은 강물에다 상토 50%. 강물에 5, 상토 5.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자, 흙을 빈틈이 없게, 이제, 뿌리를 잘 감쌀 수 있도록, 이제 꼭꼭꼭 한번 눌러주고요. 뿌리 다치지 않게 될수 있으면 가장자리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이끼. 자, 저는 이끼를 또 이제 어느 분께서, 아니, 여러, 몇몇 분의 구독자님들께서 이끼를 어디서 구하냐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냇가에서 강물에서 살고 있는, 냇가 이끼나 아니면
바로 앞에가 산이에요. 집 주변이 삥 둘러서 전부 산이어서 산에 가서 얘는 비단잇기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가서 채취를 해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끼가 없어요. 이끼가 없으면 아까 수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수태 준비해놨던 거를 이끼가 없을 때, 자, 이끼가 이렇게, 저게 수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른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자르질 않았어요. 안 자른 거. 얘네들이 물을 이제 이끼랑 똑같아. 건조했다가도, 건조하게 바짝 말라했다가도 물을 스프레이를 하면 아주 금방 빠르게 젖어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실래나? 자, 이렇게. 여기 뿌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뿌리가 돌출이 됐잖아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여기도 지금 공중에 떠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뒤쪽에도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흙에 못 들어가고, 얘는 집어넣어야 되겠다. 얘는 땡겨서 좀 흙에 좀 넣어주고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간다네요. 얘네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접 잡고 막 하면 이제 뿌리 끊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살살 잡고, 흙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지금 다 돌출이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얘네들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둘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애들, 이렇게. 안 보이나요? 이렇게 놓고. 자, 이쪽 뿌리서부터. 아이, 참, 이걸 들고 하려니까.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갖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앞에 쪽까지, 앞에, 이쪽에, 앞에 있는 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덮이게. 다 덮이게 이렇게 감싸주세요. 여기 이제 목대는 약간 이렇게 내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끔 목대는 보여지게. 목대는 확실하게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태를 이렇게 두른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수태가 얘가 말라도 덜 풀리겠죠. 그리고 이제 마사를 올려줍니다. 자, 마사를 올려주고 마사로 꼭꼭. 이끼나 수태나 젖어있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벌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늘 습기에 젖어있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스프레이 분무 작업을 많이 잘 해줘야 되겠죠. 저는 노지에다가 지금 다 놔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금방 근상을 올린 애나 뿌리 활착이 이미 다 된 아이나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노즈여서 바람에, 햇볕과 바람에 엄청 금방 말라요. 자, 이렇게 해서 금장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태로 감싼 근상입니다. 이게 목대는 이렇게 좀 노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수태로 이렇게 감쌌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고요. 얘가 또 너무 크네요.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도 이렇게 모양을, 수영을 보면서 필요없는,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떼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커다란, 어차피 맨 밑에 입장 아이들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 하엽이 질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 하엽이 엄청 많이 진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완성, 토분에 심었고요. 자, 이끼 없을 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자,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그릇인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게 제가 이제 여기 흙하고 유학 관계 그런 거를 잘 모를 때, 초창기 때 제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물 빠짐이 없습니다. 구멍을 안 뚫어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끼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마사토 넣고요. 얘네들이 흙 속에 있던 아이들이 뿌리가 노출이 되면 금방 마르잖아요. 금방 마르니까 그 이제 안 그래도 뿌리가 노출이 되면은 몸살을 하는데, 뿌리까지 바깥으로 드러나면 몸살을 엄청나게 더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 습기를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끼를 감싸주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는 요거 두 포트를, 두 아이를 심어줄게요. 그릇이 넓어서. 그리고 얘는 목대는 길지만 이렇게 뿌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 아이 먼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삐죽하게 이렇게 나오는 수영을 보고 이제 앞으로 갈 것인지 옆으로 갈 것인지 수영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여기다가 기대서 뿌리가 좀 잠기게요. 그러니까 목대만 내놓고 이게 화산석에다 기대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줬을 때 밑으로 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고여있기 때문에 저면 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얘들이 이제 지금은 입장이 이렇게 큰데요. 이제 노지에서 하엽질 아이들은 다 하엽, 묵은 아이들은 하엽이 잘 떨어져 나갈 거고요.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입장이 단단해지면서 입장이 작을 거예요. 노지에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쪽을 살살살살. 흙이 잘 채워지게끔. 이렇게 하고 마사를 채워줄게요.
이게 또 다 안 보였니? 여기는 이렇게 마산만 채워주고 와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기울어졌는데 똑바로 세우고 싶으면 이런 데다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받쳐주면 되겠어요. 돌멩이, 돌베개.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아이를 완성했는데요. 오늘의 요점 정리를 할게요. 자, 이끼가 없습니다. 이끼가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대체 방법으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수태를 사용을 했어요. 수태를 사용해서 수태가 물에 젖으면, 말랐다가도 물에 젖으면, 이렇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형태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또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이끼랑 같은 거예요. 이끼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끼 없을 때 대체 방법으로 요 수태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네. 자, 두 번째 방법은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물구멍이 없는 그릇이나 분에다 밑에 마산만 조금 깔고요. 그리고 이제 목대가 약간 이렇게 있으면 속에다 돌을 놓고 그리고 목대 바로 밑에 뿌리 있는 부분까지 흙을 채워줍니다. 흙을 채워주고 그리고 마사를 올려줘서 저면 관수법으로 키우는 게 되겠어요.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면 관수법 많이 아시죠? 아, 야생화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끼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저 너무 지금 너무 추워요. 추워서 막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